가전기기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국성신그룹 회장 강국창 장로가 지난달 30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강국창 장로는 이번 성금 전달로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인증패도 전달받았습니다. 강국창 장로는 성금 전달식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앞으로도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국창 장로는 CBS 출산돌봄 특별 캠페인 방송에도 출연해 1억 원의 성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